19일 프랑스 폭동. 요즘 지금 말도 많고 달도 많은 프랑스 폭동이죠. 그 원인과 향방.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굉장히 밀집해요. 그 프랑스 폭동 일어난 이유. 보면은 이제 17살 소년의 어떤 경찰이 경찰에 의한 어떤 피살이죠. 피살. 요게 표면인데 이걸 한 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면은 그보다 좀더 깊은 게 청년 실업, 그리고 인종 갈등, 인종주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좀더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뭐 대충 요런 것이고, 가난.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모험의 실패, 모험의 실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적 부상.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모험의 실패가 한꺼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고, 좀더 들어가면은 요게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요게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 모험의 실패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일단 러시아를 분할해서, 그런 다음에 미국이 절반 먹고, 그리고 유럽이 나머지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먹고, 3분의 1 먹고, 그리고 일본이 4분의 1 정도 먹고, 요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로 보통 얘기를 해요. 요렇게 2분의 1 러시아를 분할한 다음에 그 자원을 미국이 절반 가져가고, 유럽이 3분의 1 가져가고, 일본이 4분의 1 가지고, 그리고 덤으로 우크라이나도 같이.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저트 하려고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는데, 요 실패함으로 해서 요게 성공했으면은 이게 성공했으면 요게 해결을 이걸 처리할 수가 있었죠. 청년 실업과 인종 갈등과 가난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상황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유럽이 가져왔던 막대한 이익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집에 가난이 들어오죠. 찌들리는 살림. 그러니까 피팍하다 그러나요? 피팍한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고, 살림살이가 피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족 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럽 내전,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내전, 국가들 간의 내전. 뭐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 뭐 영국은 많이긴 합니다만 영국은 유럽이 아니죠. 이들 국가들 간의 내전, 국가 내의 내전, 국가 내의 계층 간 계층, 그리고 인종 간 내전, 인종 간 내전, 요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전 단계가 바로 프랑스 폭동입니다. 프랑스 폭동 다음은 이제 국가들 간의 내전,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이죠. EU 국가 27개국인가 26개국인가 27개 국가들 간의 내전 또는 갈등, 첨예한 갈등. 살림살이가 피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살림살이가 피팍해진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우크라이나 모험에서 실패한 거고, 빈집털이. 제가 작년 4월 달에 얘기를, 1년도 훨씬 전에 얘기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에 유럽이 발벗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이유는 빈집털이. 러시아 자원을 좀 in my pocket 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욕심.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다고 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 요게 관계.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유럽은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은 집안에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기본적인 개념이죠. 요게 그겁니다. 근데 제가 뿌린 대로 그들이라라고 이랬었잖아요. 왜 이랬느냐, 이걸 왜 붙여놨느냐. 그동안 지난 수백 년간, 지난 역사에서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한
미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지른 만행, 학살 등등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호텔 루안다라는 것도 있어요. 호텔 루안다. 이게 뭐 후투족하고 뭐 투치족 간의 어떤 간 반목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두 달 동안 두 달간 100만 명을 학살. 진짜 전대미문의 이런 학살극이 일어났는데, 이 학살극의 원인이 뭐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 원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미개하기 짝이 없는 그 처참한 어떤 무슨 피의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명하 있잖아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혹은 뭐 호텔 로안다. 혹은 등등등 또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등등등 이러한 배우에 들어가보면 나오는 국가들은 뻔해요. 벨기에, 프랑스, 영국, 독일, 그죠? 스페인 등등 요 국가들, 이 국가들이 다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역시도 알제리라든가 이번에 그 프랑스 폭동, 이게 뭐냐니까 결국 이민자들이잖아요.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죠. 북아프리카, 알제리 등의 이민자들인데, 이 이민자들이 왜 왔느냐? 프랑스에 왜 왔느냐? 프랑스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식민지 엘리트 계층의 양성, 그게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니까, 식민지가 다 중국하고 중국과 친중국, 친러시아로 돌아가서 버린 거예요. 그죠? 식민지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겠어요. 그럼 식민지 엘리트 계층이 필요가 없잖아요. 프랑스에 기껏 불러서 교육시켜 놓은 좋은 말로는 엘리트 계층이고 나쁜 말로는 앞잡이들. 프랑스의 앞잡이들. 양성한 게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방의 모험이 우크라이나였는데, 이것도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 폭동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